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단 두 발 핵폭탄은 길고 길었던 2차 세계대전에 끝내버렸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식민지배가 됐던 많은 지역은 이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인 한반도도 독립하게 되었죠. 한민족은 36년간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한민족의 자주독립이 실현되는 듯 하였죠. 그러나 종전 후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동서냉전 구조 속에서 자유세계와 공산진영이 마주하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갈등은 국제냉전이 심화할수록 더욱 고조되어 갔죠. 미국은 한반도의 38도선을 설정하여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각각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했습니다. 일찍이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한반도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22일에 평양에 도달하였습니다. 8월 말 소련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대중 앞에 등장시키고 이듬해 2월 8일에는 이른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9월 4일 전 하지 중장 희하에 미 제24군단 선견부대가 김포에 도착하고 9월 7일에는 더글라스 맥아더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한 군정을 선포하였습니다. 남북한 간의 분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북한과 달리 한국에 대한 정책 준비가 없이 출범한 미 군정은 초기부터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한의 혼란상은 광복과 더불어서 조직된 수많은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했죠.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 26일에 개최되어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죠. 남한은 다시금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세력과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분열과 대립이 극심해졌죠. 이후 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도 커져서 이 문제를 UN에서 이간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UN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소련의 협력 아래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UN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자유선거와 외국군 철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극단의 세력이 자기만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는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소련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소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 냉전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UN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UN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소련은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시행하기로 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죠. 한편 소련 군종도 이에 발맞춰 북한에서 정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1947년 11월 북한의 공산 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바 인민헌법 초안을 기초한 후 이를 남한의 50 총선거의 때에 맞추어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1948년 8월에 북한 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 후보만 출마시킨 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었죠. 물론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소련과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합법정부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남북한은 모두 상대를 불법국가로 규정하였고 수복하거나 적화통일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8선에서는 남북한 간의 국전이 틈날 때마다 발생하고 있었죠. 한편 한국에게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8일 미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동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한국 측과 재반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 수립을 앞두고 남한에서의 경비대 병력을 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미군 철수에 따라 자신들의 무기와 장비를 점차 이양시킨다는 조선경비대 증강 계획을 추진하였죠. 그리고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6월 30일부로 한반도 내에서의 철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에서 힘을 키운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추가 급속도로 공산세력에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을 침공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71번이나 기극당하게 되었는데요. 마오쩌둥도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며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72번째 설득,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가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이를 승인받게 됩니다. 각종 군수물자를 보급받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죠.